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오늘 변동성이 위에서부터 쭉 미끄러졌다고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밋밋하고 거래가 죽는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지. 난 차익 실현 못했는데요. 그럼 내일 기준에 다시 음봉이면 시초가 대비나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손실이라고? 왜 손실을 봐요? 밑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온 건데? 위에서 잡으셨다고? 그럼 위에서 잡으셨으면 그 전에 손절을 했어야죠. 나 직장 다닌다고? 그러니까 매수 매도 사인을 받으셔야죠. 매수 매도 사인. 그렇게 해서 내 전체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VVIP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 교육을 원해요 하시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일로 전화를 하세요. 채팅방에도 올려두세요. 전화번호 3038-4505 일로 4505 아니죠. 죄송합니다. 5930, 5930. 아까도 내가 4505로 했나? 5930입니다. 5930은 삼성전자 코드 번호예요. 그죠? 005930. 그렇게 해서 010-3038-5930으로 문자, 교육 신청 문자, 또, 이거 선착순 100명 안에 못 들을 것 같으면 전화하셔서 나 지금 빨리 결제해 놓을래요. 결제, 이런 식으로. 이건 유료 회원님들도 다 과금을 해요, 우리는. 작년에도 유료 교육은 전부 유료 회원님들조차도 과금을 해서 들었습니다. 과금 안 하고는 못 들어요. 유료 회원님들 그냥 들으세요 하면은 듣지도 않아. 돈을 내야 내 돈이 아까우니까 듣는 거예요. 한국 BNC입니다. 이거 제대로 교육받으세요. 한국 BNC.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잡아내고 싶죠? 저는 잡아내고 싶어요. 저도. 잡아드리잖아. 근데 잡아드리는데 매매를 못 하시는 거 보면 속이 상해. 상승률 1위부터 20위 안에 8위에 올라와 있어요. 8위에.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1조를 이제 오늘 제대로 넘긴 거죠. 그러면서 상승률 1위,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우리나라 오늘 기준 최대 히트 종목이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3위에 놓여져 있어요. 4,600억. 근데 이 종목이 이제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1조 이상짜리 종목 280개 중에서 순위가 그래봐야 252위가 안될 거란 말이야. 근데 상승률 1위에 전체 시장 상승률 뭐 7위? 그리고 거래대금은 3위야. 삼성전자, SK바이오, 사이언스 뒤에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보다도 높고, 응? 그죠? 굉장한 거예요. 그럼 이 17%, 장중에 25%, 이 수익을 내고 싶다. 이분들은 내셨잖아. 정 선생님은 15% 수익 감사합니다. 김동원 선생님도 11% 수익 감사합니다. 우리 의씨 선생님도 12% 수익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배우신 대로 다 기준이 잡히니까. 어제 야간에 00시 51분에 우리 임팀장님 너무 빨라져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 방송에서 팍스에서 딱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 고쳐주셔가지고 00시 51분에 오늘도요 23시 10분에 교육해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다섯 종목 최소 두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2,300개 종목 중에서 그 중에 LG전자 거래가 오늘 150만 주안 실리죠. HMM도 안 실려 안 실려. 얘도 안 실려. 그러면서 얘는 또 음봉이야. 그럼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한국 BNC는 개장 초부터 갭상승의 양봉이야. 살짝 눌렸다가 양봉이야.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죠. 3%대에서부터 따라붙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요 기준 거래량대로의 흐름인데 이걸 아침에 개장 초에 또 올려드려요. 아침에. 개장 전에. 8시 56분에. 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어제랑 똑같은 종목이었죠? 어제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이 거래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지. 근데 앞으로는요, 교육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교육 진행되는 쪽만 지금 카톡방도 굉장히 제가 속으로 지금 갈등을 하는 거예요. 교육방, 한 달짜리 교육방에, 문자 서비스 해드리는 그 교육방에 카톡방도 오픈을 해드릴까? 그 고민을 하는데, 그럼 그것도 약속을 합시다. 한 달만 또 오픈해드리는 거, 한 달. 카톡방은 한 달만 오픈. 응? 한 달만 오픈. 어차피 그리고 카톡방 없어져요, 나중에. 금융당국이 카톡방 운영하지 말래. 한 달만 오픈. 교육 한 달. 최소, 일주일에 4시간씩 해드리면 16. 최소 한 20시간. 최소 20시간 교육. 우리나라에 20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주제별로. 없어요. 한달 동안에 카톡방 오픈해드리고 교육 20시간. 1기 카톡방 오픈 한 달인 거야. 그리고 없애는 거야. 그리고 문자. 그 다음에 2기 또한달 받아서 그방또 열어. 그럼 1기에서 2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성적 우수자는 그러면은, 응? 왕관 하나씩 드리면서 안내 선배 요원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뭐
10분의 1 가격에서 뭐 연장하든 뭐 어떻게 뭐 기준을 드릴 테니까 채팅방에 교육 신청 문자로 교육 신청 빨리 하셔. 생각날 때 010-3038-5930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 PNC를 개장 전에 들여다봤다. 개장 전에 어제 야간에 오늘 개장 전에 저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잖아.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차피 윤종두가 끄집어내드리잖아.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이 끄집어내드리는 흐름을 8월 4일에도 새벽에 올려드렸어요. 2,500만 주. 근데 8월 4일에는 2,500만 주 거래가 안 실렸습니다. 안 실렸어요. 8월 3일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28%의 수익을 장중 28%의 수익을 8월 3일날 잡아냈죠. 그 흐름이 예쁜 궁대님이 9시 42분이에요. 9시 42분. 9시 42분. 2시, 3시 42분도 아니고 한국 BNC 9시 42분에. 그런데 11시가 돼서 2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VIE. 결론적으로 8월 3일날 공개적으로 2,5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됩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의 종목에서 한국 BNC가 오늘 3천만 주 터지고 거래대금 상승률 1위, 거래대금도 뭐 최상위. 예? 거래대금 기준에서 최상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1위인데 거래대금 최상위. 얼마 터졌어요? 6천억이면 최상위입니다. 5위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2,500만 주의 기준을 딱 잡아드리죠. 2,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어제는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의 경우는 70%, 3천만 주의 70%. 그래서 2천만 주만 터지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 2천만 주, 어제 야간에도 2천만 주. 그렇게 해서 한국 PNC를 보십시오. 장중에는요. 11시 52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VVIP 회원님들은 동영상 딱 녹화 뜰 때 우리가 아침에 뭐 SMCNC부터 영상을 잡아드리고 또 주력 종목 영상 잡아드리고 그런 사이에 한국 PNC 움직이네. 어제 여러분들 2천만 주 기준 거래는 잡아드렸는데 움직이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좀 여유로워질 때 11시 52분에 자 1회 1회에서 요래 요래 했죠. 25%나 올랐죠. 와우 대박. 여기서 이제 차익실현 여기서 하신 분들은 요 밑에서 여기서 잡을 수 있는데 그 동영상을 떠서 20분 30분 영상을 떠서 그거를 30분 40분 될 거예요. 그거를 다시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링크 드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카톡으로 올려드리고 그 시간차가 발생됐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매를 못하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장 전에 올려드린 내용을 보고 오늘 23시 10분에 올려드릴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 보시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수익 감소합니다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걸 미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이나 올려드렸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또 올려드렸어. 근데 장중에 또 올려드려도 또 못하신 분들이 있어. 그럼 내일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내일도 내가 바빠서 못해. 그럼 띵동하고 문자를 받든 광고하지 마세요. 그러면 구독 알람 신청을 해서 띵동하고 유튜브에 올라오면 이거를 그대로 읽어드린다니까요. 자 여러분 현재가가 22,550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 기준에서 차익 실현 다 하셨죠? 23,800원, 23,300원. 공식적으로 올려드린 게 23,500원에 전부 차익 실현 하셨죠? 그럼 재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시가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22,900원이라든가 22,200원. 그런데 시총이 1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15%까지는 따라붙기가 어렵습니다. 22,900원 못 따라갑니다. 1조 이상짜리 15% 미만 상승 편입을 할 수 있어서 고점 대비 과도한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사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 기준에 과도하다 싶으면 23,500원의 차익 실현하신 분들 22,200원 지지라인 보고 거래 터지고 돌리면 차익 실현할 수, 재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차분히 지금 바쁘니까 막 하지 차분히 설명 차분히 자 이래 이렇게 하십시오. 매직 계산기인데요 이게 어떻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해드린 거예요. 요게 이제 이것도 순서를 바꿔놨어야 돼. 제가 뭐냐면은 이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없다. PBR, PER 전부 보면은 매출이 지금 1조 2천억까지 올랐는데 매출이 194억이에요. 이건 아니지. 이거 회사 끝내준다고 사다 그러면 윤정도 나쁜 윤정도지. 거기다가 의무공시도 없고 의무공시도 안 나와. 뭐 어떤 실적이나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주 계약이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율공시도 없어. 우리 뭐 끝내주는 회사에 그런 자율공시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그냥 뉴스인 거야. 그 뉴스는 누가 만들어내요? 회사에서 보도자를 뿌려. 검증도 안 돼.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의무 공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뭐 매출의 30% 이상 증가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율 공시를 하셔서 우리 끝내주는 회사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공시했다가는 이것도 제재를 받아. 그러니까 그 제재를 뻥을 못 치니까 공시 내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냥 뭐 삼자배정 유증을 한다 그런 내용뿐이 없어요. 위험 고지를 해드리고 전략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응? 이거 끝내줍니다가 아니라. 근데 지금 소름 돋는 거는 뭐예요? 저도 물 한 모금 먹읍시다. 소름 한번 갑시다. 이거 뒤에까지만 보고. 한국 BNC의 1분봉 차트의 기준이에요. 개장 초에 쭉 움직였던 흐름 5분봉으로 보면 또 편해집니다. 이게 5분봉이에요. 개장 초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천만 주의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2천만 주의 거래량의 10%, 9시 10분에 10%가 터지면 된다고 그랬죠. 9시 10분에. 그러면 봅시다. 2천만 주의 10%는 200만 주입니다. 200만 주면은 100만 주가 5분봉에서 두 번 터지면 200만 주죠. 자, 100만 주가 두 번 터졌나요? 100만 주가 요 줄인데 두 번 터졌네. 200만 주 이상 터졌네. 9시 10분에. 200만 주 이상 터지고 9시 10분에 여기 이만큼이네. 시초가에서 살짝 눌렸다 돌렸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200만 주 터지고 이렇게 움직였으면 요 정도 범위에서는 매수하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2만 원 초반에서. 내가 조금 늦었어. 왜 늦냐고. 어제 야간에 설명드리고 오늘 아침에 설명드리고 다섯 종목에서 갈신 종목 넣어놨는데 네 종목은 늘려있고 얘는 거래량 빵 터지고 시작했는데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3% 떠서 시작했잖아. 그럼 거래량이 그때부터 터져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재차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가 여기까지도 못 봤어. 근데 다시 눌려요? 그럼 여기 거래량 또 있잖아. 또. 그러면 아까 15% 수익 났네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사신 거고. 여기서 놓치셨다면 뭐 차익 실현을 하시든 뭐든 하든 하여간 여기서 돌릴 때 거래를 터질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럼 얼마예요? 2만 2천 원 초반이겠죠. 그러고 나서 고점이 얼마? 2만 4천 원 300원입니다. 그럼 또 2천 원 올라왔네. 8% 올라왔네. 8% 올라왔는데 고점 대비 밀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직 계산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매직 계산기에서 차익 실현한다고 써있잖아요. 내가 밑바닥에서 잡아서 10% 이상이면 2%, 4% 기준의 차익 실현, 또 1.5에서 3% 차익 실현. 이걸 좀 차분하게 교육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아예 뭐 종목 뭐 주면은 내일 수익. 아니라니까. 종목 똑같은 종목을 줘도 여기서 사. 똑같은 종목을 드려도 여기서 산다고. 이게 8월 3일입니다. 8월 3일에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터져 있어. 1,500만 주가 터진 거 벌써. 2,500만 주 잡아야 되는데 1,500만 주가. 그럼 여기서 따라붙어서 이 수익을 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도 샀다면 만약에 밀렸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막연하게 여기서 잡아서 손실을 하고 또 손실을 하고 엉엉엉 울고 윤정도도 못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 8월 5일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200만 주 터졌잖아. 터져서 잡아내서 수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편입을 해. 여기서 편입을 해. 낙폭가다라고 생각을 해. 실질적으로 깨져 내려왔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와서 움직인다면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만약에 잡아들였다고 쳤을 때 이 100만 주가 터지고 돌릴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들어간다고 치면. 특징적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 거고 거래량에 상관없이 나는 스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분명하게 올려드리잖아요. 이것도 조금 이따 찾아주세요. 13시 7분이 아니라 이거 오전에 일찍 올려드린 게 있어. 차익 실현 대성공이 아니라 그 전에 한국 BNC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번 두 번째가 이거 좀 찾아주세요. 밑에 첫 번째가 목표 주가 얼마 맨 처음 올린 거 찾으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올려드린 게 뭐냐면은 목표 주가 상향이에요. 목표 주가 상향하고 23,500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3,500원 차익 실현 잘하셨습니다. 라고 22,500원의 재편입 기준 관망 그 기준은 프로그램 수급 범위의 기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빼드렸어요. 그냥. 이 빼드린 걸로 주세요. 이거. 왜? 방송 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대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응? 22,800원에 오늘 종가인데 아 이거 22,500원 내일 잡으면 무조건 수익 나나? 여기 편입이라고 써있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무 데서나 덜컥 잡고 나서 당안에서도 그랬어요. 네이처셀 문자가 안 나왔는데 혼자 그냥 네이처셀 마음대로 잡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폭락이 나온 거야. 7월 말에. 폭등 나오다 폭락 났죠 당일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손절하세요.
문자 사인도 안 나간 거 그걸로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침에 이거 거래량 나고 그 전날 드렸고 그 다음날이라도 거래량 터뜨리고 양보금은 차익 실현 하셔야지 왜 그거를 장대응봉 떨어지는데 엉엉엉 하고 계시냐. 우회사 주는 건 지워버려야 돼. 결론적으로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월봉입니다. 예? 또 주봉이에요. 그죠? 일봉 보실까요? 일봉 기준에 이런 흐름. 갭이 나온 이 흐름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갭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냥 막 무료로 해드릴 때 빨리 하는 그런 교육 말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일봉 기준에 내일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면 관망인 거고 개별 매매만 한 거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나 투자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내일 기준에서도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얼마? 2천만 주 설정을 해드립니다. 언제 기준에? 내일 기준에 8월 6일 기준에 2천만 주 그렇게 되면 10% 시초가 대비 10%의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초가 대비. 이 종목에 오늘 일주 월봉의 흐름 기존에 방송 갖고 나왔을 때 이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게 3일이에요. 4일날 기준 거래량은 2,500만 주를 잡아드렸습니다. 4일 방송 끝나고 나서 4일날 방송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방송 갖고 나왔을 때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립니다. 분명히 써놨어요. 오늘 2천만 주를 넘겼어요. 넘기고 25% 폭등입니다. 오늘 기준에. 응? 결론적으로 8월 장중 기준에 뭐 이런 응? 2천만 주 이 기준점이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천만 주의 기준에 소문나 있는 종목은 9시 1분 동시호가 기준에 20만 주 동시호가 기준에 9시 땡땡에 응? 1%니까 근데 못 미쳤어. 그리고 나서 9시 5분 기준에는 사실상 9시 2분 기준에 5% 그럼 100만 주가 터져야 돼. 근데 9시 2분 뭐 그때 캡처 못하고 우리 직원분이 3분을 캡처해서 100만 주 모자르죠. 그럼 이때도 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거래가 이거 더 칠리려나? 근데 9시 10분에 우리가 10%의 거래량이라고 했잖아요. 9시 10분에 10%의 거래량인데 터집니다. 250만 주. 터지면서 들어올리잖아. 터지면서 들어올릴 때 양봉으로 쫙 뻗어올릴 때 이때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리고 요 가격에 따라 붙었어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25% 수익이라고. 그냥 윤정도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 모든 뭐 유튜브 채널이나 모든 케이블 TV 채널 보세요. 자 이거요. 한국 BNC 대박 났죠. 이만큼 올랐죠. 이게요. 이렇고 저렇고. 아니 공정 공시도 안 나오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아예 없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매출이 100억대고 그런 종목을 뭘 지가 어떻게 알아서 이 종목이 끝내주고요. 뭐가 어떻고요. 우리도 제목은 달아놨죠. 뉴스 내용을.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게 공시 나온 내용이야? 아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면, 뉴스는 뒷전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뉴스와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었느냐. 거기에 프로론까지 매수가 일부 들어와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거래량이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었느냐. 그걸 놓고 기준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 기준에 그럼 뉴스 나오고 이렇게까지 뻗어 올라갔던 종목이 양봉이 있다만 했던 종목이 왜 이렇게 훅 밀리나 이렇게 어? 그렇게 좋다는 종목이 결국은 그런 내용 심리적인 면을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런 종목 기술적으로 나머지 주력주는요 그것을 펀드멘털 보는 거예요. 나머지 주력주를 펀드멘털 이런 종목은요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이런 종목 내일도 하나 갖고 싶어요. 어? 이런 종목 5일날 아침에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어제 야간 23시 10분에 교육해드려서 조금 이따 23시 10분에 교육해드릴 때 이런 종목 오픈되겠죠.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소름 돋는데 자 소름 한번 갑시다. 물 좀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 33분인데 방송 온 거 나 또 준비해야 되잖아. 10시 거.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빨리. 소오름. 내일도 이런 한국 BNC처럼 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대금 우리나라 3위가 상승률 7위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의 수익률 상승률 1위 이런 종목 하나만 잡아줘 보세요. 나 그리고 교육 좀 받게 해주세요. 교육 좀. 목이 아직도 완쾌되지 않았는데도 교육 일자 조만간 잡는다 그랬잖아요. 교육 일자 잡고 6개월 문자 서비스 이것도 괜히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응?
보통 일반적으로 첫 스타트만 이렇게 잡죠. 그리고 나서 윤정도는 가격 인하가 없어요. 쭉쭉쭉이지. 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름 한번 갑시다. 소름. 얼른 그리고 엄지척 좀 해줘. 엄지척. 아우 나 동네 창피해 죽겠네. 57개가 뭐예요? 그 구독자 구독 알람 신청 빨리 하시고. 소름. 그리고 이제 그 오늘 23시까지 한번 그 교육 강의에 대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저희가 명단을 확보를 해놓을 거예요. 문자를 다 보내주셔서 내가 신청했습니다라고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 그리고 교육 번호 저 위에 있는 번호 여러 군데로 하면 안 되니까 한 군데로 우리가 모읍시다. 그래서 3038로 할까 3064로 할까 참 고민인데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이미 보내신 분들도 저희가 명단 갖고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전화하셔서 지금 예약을 하시고 지금 바로 결제를 해버리셔도 돼. 왜 가격이 지금 인상될 수도 있고 다운은 안 돼요. 인상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결제를 해버리시고 그렇게 했을 때 밑에 이제 근무자들은 그 디자인 내일 금요일이지만 다른 거 일단 뒤로 밀어놓고 그 디자인부터 빨리 만들어서 다음 주에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고 그랬다고 뭐 그걸 막 기간을 미루면 뭐 할 거야. 빨리빨리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인원 딱 모집하고 제가 볼 때 한 2, 3일이면은 100명 다 차버릴 것 같아요. 2, 3일 100명 딱 차면 그걸로 끝. 그렇게 해서 상품 내용 알겠죠? 교육 1개월짜리 교육 커리큘럼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본 와꾸만 만들어서 커리큘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주말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 1개월 과정 30시간으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주린이가 아는 주린이가 꼭 배워야 될 기초교육 자료 그리고 매일매일 상한가 잡아내는 실전 투자 자료 30시간. 그러고 나서 교육과 함께 수익을 먼저 잡아내세요. 이 문구 잘 만들어야 돼. 응? 그렇게 해서 수익과 함께 교육 1개월 교육받고 총 6개월 동안 문자 받자. 1개월 동안은 교육받고 복습을 해야 되니까 어디 노란톡에 같이 1개월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진 종목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는 한번 그 줘보시면은 제가 1대1로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종목군들을 다 이렇게 뭉쳐서 응? 뭉쳐서 가장 많이 그 형성되어 있는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종목이. 그 종목들 분석해서 간단하게 또 심사숙고해서 분석해서 동영상도 올려드려서 유료 회원님들만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3일이면은 또 전체 공시를 날리는 순간 이거는 그냥 끝날 것 같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NG, 한국 BNC.